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정리해보고요. 앞으로의 시장 대응 방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인사, 세 명의 인사의 말말말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사의 언급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도요타 사장의 언급입니다. 아, 도요타가 일본 기업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5조 엔을 올렸고요. 우리 돈으로는 44조 정도이죠. 실적 발표에서 돈을 투자하겠다,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우선 영업이익률을 보게 된다면 두 자릿대입니다. 네, 네, 제조업에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왜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타가 사실은 그 지난 한 5년 정도로 복귀를 해보면은 네. 처음에는 전기차 그 전동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동화 흐름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지금 강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강점을 자리 잡았냐면은 전동화, 전기차의 그 변화는 늦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도요타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그전엔 하이브리드에 많은 강점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역점을 갖고 추진했죠. 우리나라에도 뭐 도요타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차인 프리우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동화가 늦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2차 전지가 작년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외면하는 보조금 없이는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보이면서 그것이 오히려 도요타에게는 큰 강점을 발휘하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장 수요가 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이제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이제 5조 엔을 돌파하는 이제 기염을 토했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엔저. 어쨌건 도요타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기업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고환율이 될수록 수출 주도형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도요타 역시 엔저란 사상 최저 엔저를 갖다가 일본 당국이 무기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하면서 네. 도요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어저께 이제 그 기준으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수익률 그러니까 YTD로 하죠. 올해 어저께 수익률이 이제 84%라는 놀라운 이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도요타의 이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도요타 사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돈을 적극적 투자해서 발판 구축에 쓰겠다. 그러니까 R&D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R&D를 갖다가 열심히 해서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영업이익을 갖다 투자하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고 뭐 시비를 걸 필요는 없고 도요타가 그 정도로 이제 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수익률 대단한데 사실 뭐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달리고 있긴 하지만 주주들이 좋아하는 주주 환원 정책도 좀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요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올해 YTD가 84%라는 정말 엄청난 기염을 토한 것에는 도요타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어떤 것이 있으면 실적도 좋았지만은 주주 환원 정책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 당국에 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을 갖다가 본떠세는데 그중에부터 도요타도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을 하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한 사토 고지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도 사실은 이제 엄청난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자사주는 소각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기존의 자사주는 또 소각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주주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것 외국인 투자가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수급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 종목을 갖고 누가 더 많이 살려고 하느냐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의 관점에서 도요타의 이제 그 주가 수익률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 상승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최고점을 기준으로 100%가량 올랐더라고요. 네. 이렇게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 주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네. 국내 또 투자자분들께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올해 수익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현대차와 기아차도 올해 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네. 도요타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맥락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도요타가 이제 올해 1년 정도 수익률을 보면 이제 어제 종가 1년 정도 수익률이 84%인데 네. 현대차는 15%, 기아차는 27%. 대형주로서는 나쁘진 않죠. 근데 같은 이제 그 완성차 업체로서 특별히 도요타는 이제 2년 연속, 3년 연속 계속 세계 정상권에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 합산해가지고 2년 전부터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엄청난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보통 이렇게 밑에 있던 기업이 치고 올라오면 그 치고 올라오는 기업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어떻게 계속 1위를 갖다 수성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익률보다 결국 현대차나 기아차는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익률밖에 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의문을 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도요타는 주주 환원율이 엄청나게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제 수익을 갖고 영업을 갖고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 환원과 정책을 열심히 펼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같이 이제 분발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차랑 기아차의 수익률을 보면은 기아차보다 현대차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네. 얼마나 저조하냐면 한 절반 정도 저조해요. 아까 1년 수익률을 본다면은 그러면 같은 현대차 그룹이고 같은 완성차인데 같은 한국 기업인데 어떻게 수익률이 절반밖에 불과하느냐? 이게 의문이 달 수밖에 없죠. 그 의문은 어디서 해소할 수 있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10대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입니다. 그 순환 출자라는 건 이제 하나의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또 다른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사실은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갖다가 보는 것이 그 순환 출자인데 네. IMF가 터지면서 IMF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대한 정책을 갖다 니네가 바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이 순환 출자의 그 맹점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면 다른 기업도 연달아 무너지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후진적인 그 정책이기 때문에 IMF를 비롯한 서구에서는 야 이런 그 순환 출자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IMF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LG 그룹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순환 출자를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만 사실 순환 출자 해소 못 했습니다. 그럼 순환 출자를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해야 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기아가 아니고 현대차입니다. 그러면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면 현대차에 대해서 그 주가를 갖다가 매각을 하거나 주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인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사실 정인선 회장 입장에서는 그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 분석해 봤을 때 기관 투자가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현대차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기가 좀 꺼림칙하다. 이런 맥락으로 최종적으로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수익률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기록적인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대적으로 왜 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인사의 언급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말 확인해 보시죠. 네, 라인 야후의 결별 공식화에 의해 소프트뱅크 역시나 네이버와 지분 협상, 지분 매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결별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요타 얘기하고 네. 또 네이버 얘기를 하니까 네. 네, 또 갑자기 애국심이 불타는데요. 네. 네. 네이버 소프트뱅크가 어쨌든 A홀딩스의 지분을 50대 50으로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 소프트뱅크의 기업이라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래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소프트뱅크의 네. 손정희 회장이 만나서 사실은 새로운 일본의 IT 지형을 그리겠다라는 맥락으로 해서 원래 야후, 소프트뱅크 네. 야후랑 그 네이버의 라인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라인이 일본 기업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친숙한, 일본에 친숙한 기업으로 해서 엄청난 뭐 일본 국민이 한 1억 명 정도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선풍적 인기와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카카오에서는 국민 그 한국 시장 카카오에 뺏겼지만은 일본 시장을 비롯해 해외 시장 진출은 네이버가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합자를 해서 A홀딩스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라인 야후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뭔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작년 이제 그 11월 달에 라인에서 그 한 50만 명이 넘는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으로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건 안 좋은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당국이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간 것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 일본 당국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서 야 네이버랑 라인 사이에서 지분 관계를 네이버의 지분 관계를 좀 매각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황당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약간의 완성차 아까 처음에 그 자동차를 말씀드렸지만 완성차에서 리콜이라는 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뭐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이나 벤츠도 마찬가지인데 완성차에서 리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이고 시장에서 호응을 받는 것인데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을 하거나 철수를 요구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IT 기업에서 메신저를 카카오 같은 메신저가 라인인데 여기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일본 당국이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언론에서 불거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기자들이 네이버에 질문했을 때 아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점점 사실은 처음에 일본 언론에서 접근했던 방식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어저께 그저께까지 그 라인 그 CEO 라인 야후 CEO를 비롯한 많은 일본의 기업인들이 야 결국은 네이버가 그 심지어 그 지분을 갖다가 소프트뱅크에 이제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가격 차가 안 맞다. 결국은 매각은 기정사실인데 가격의 문제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상당히 심각한 지금 이제 그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사안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도 좀 미적지근한 것도 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그 종목 중에 아 이제 좀 애국 테마주 봐야 되나 단기적으로 네 그러한 좀 생각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가서 기업 활동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이 떠오르시겠지만은 사드 사태 때문에 한한령이 터지고 사드 사태 때문에 현대차가 사실은 질주하고 중국 시장 질주하고 있다가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제 중국에 당시 그 있던 지인이 말로는 현대차의 그 차 번호를 갖고 그 관공서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중국 당국 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사실은 실무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등록을 해줘야 돼 등록 안 받아주면서 현대차의 그 시장 점유율이 급감했거든요. 네. 물론 급감한 맥락에는 이제 중국 당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제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 반응 못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건 중국 당국이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장 질서에 무관 시장 질서에 벗어나는 불법과 탈법을 갖다 종용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활동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소비자들의 심기를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종종.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지 이거를 정부 당국에 나서서 지분을 정리해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생략했지만 그 라인 이사회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회로 남아있던 신중호 이사가 사실 사퇴를 했습니다. 이미. 그 말은 뭐냐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사회가 장악을 했을 때 그 이사회가 사실 경영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 한국인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중호 이사가 사임했다는 것은 라인은 이미 사실 이사회 관점에서는 일본에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파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당국은 우리나라 외교부는 어떤 이제 활동을 했고 일본에 적절하게 이제 항의를 내지 그 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유출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그러면 사실은 유출에서 불거졌다면 이것이 네이버 책임인 것인지 네이버 책임이기 때문에 일본 총무성이 여기에서 지분을 정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부터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무슨 뭐 후진국도 아니고 뭐 힘없는 국가도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팔 비틀기 하면서 중국처럼 사드 사태가 터져서 나가라. 이건 당연히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를 비롯한 그 용산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치밀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유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합리적인 이제 대처를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라임 문제에 대해서 뭐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좋은 조건의 협상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면 이해관계 그리고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부터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겠죠. 이에 대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의 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인사의 말 들어보시죠. 네,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드래켄 밀러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150대 담아서 $900대 매각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AI 이제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래켄 밀러가 사실 네. 그 발언을 하면서 네. 그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가 그날 주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도 연달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야, 드래켄 밀러 같은 그 거물급 그 펀드 큰 손이 네. AI 그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15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갖고 있다가 수익률을 창출한 다음에 매각을 했으니까 이제 너무나 많았던 기대가 사실은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이었죠. 이런 맥락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드래켄 밀러도 동일하게 CNBC 나와서 이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워렌 버핏이 아니다. 워렌 버핏은 예를 들면 한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을 사실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워렌 네. 버핏의 투자 기법인데 드래켄 밀러가 나는 워렌 버핏이 아니다. 근데 150달러에 매수를 해서 900달러 팔았으면 됐지. 내가 거기서 뭘 더 원하느냐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해서 뭔가 시장이 불투명해지거나 그 어두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대해.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또한 드래켄 밀러 스스로도 그 CNBC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내가 매도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AI, 생성형 AI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최대 고객은 어디냐면은 그 아마존, 그 다음에 그 구글 같은 그런 CSP라고 얘기하는 이제 빅클라우드 업체들이 대규모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그걸 엄청난 미국 전역과 세계 전체적으로 그 칩을 갖다가 장착을 하는 AI 서버를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AI 서버에 대한 시장 점유율과 그들 그 비롯한 그 회사들이 향후 올해 어떻게 내년까지 어떻게 이제 그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시들이 있거든요. 그걸 합산한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기울기가 급상승을 합니다. 작년에 그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열풍이 엄청나게 했었지만은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급상승하고 있다. 지금 화면을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CSP 4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구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4사 이런 회사를 포함한데 그 화면 나오시면 화면을 보이지만 2013년도에도 2021년도 올라갔지만 올해 그 매출 계획 그 지출 계획 어떻게 되냐면 작년보다 올해 더 높고 네. 그다음에 이 그래프 잘렸지만은 내년엔 더 높습니다. 계속 상승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이렇게 강한데 사실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그럼 여전히 강하다.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시장 전망도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의 AI의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돈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계속하고 예. 있는데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네, HBM3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역시 수요 견조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네. 광노정 대표가 직접 말을 했는데 그 광노정 대표 이제 이사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원래 D램은 이제 그 이천에서 플래시 랜드 플래시는 청주에서 하는데 네? 너무나 많은 그 HBM 수요가 있다고 HBM이 이렇게 D램을 갖다가 8단으로 이제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까지 D램을 증설하겠다. 이거는 이제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강력한 이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어도 AI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말말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